적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박수 소리가 커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은 뭐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알아보면서 그리고 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주제는 그냥 빼고 할게요. 원래 하던 것처럼. 잘 보이시죠? 예, 제가 지금 오늘 스피커 중에서 유일하게 엑스라지 사이즈예요. 제 옷이 딱한 명인데 저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공이를 만났어요. 제가 탤런트 엘리베이터에서 되게 잘생겼더라고요. 좀 순간 부러웠어요. 역시 반응이 없네요. 예, 오늘 주제는 SSML을 통한 오라클에서 SQL 서버로 건너가기이고요. 일단 저와 제가 속한 회사의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온디맨드라는 회사고요. 그래서 SQL 서버 컨설팅이나 인프라 컨설팅 등을 하고 있고, 인프라 구축 유지보수, 마이그레이션 튜닝,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아니지만 MS의 다이내믹스 CRM 솔루션을 저희가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경험자 대상으로 SQL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소개입니다. 저는 현재 온디맨드 DB 사업부에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랜드 계열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S24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오늘 스텝 중에서도 현재 S24 DB로 근무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컨설팅 프로젝트 경력은 뭐 오라클 마이그레이션, 그다음에 SQL 서버 보안 구축, 그다음에 튜닝,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업그레이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암호화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한국 상용 소프트웨어 암호화 기능 안내사라고 있고요. 이 부분에 SQL 서버 부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혹시 이글 보신 분? 홍보가 덜된것 같아요, 이게. 기사 얘기를 해서 강력하게 홍보를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시면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관련된 암호화 다 진행하실 수 있거든요. 물론 문제가 생기면 저를 부르시면 됩니다. 예, SQL 서버로 건너가기 절차입니다. SQL 서버, 그리고 영문에선 난 SQL 서버라고 얘기하는데요. SQL 서버가 아닌 거에서 SQL 서버로 갈때 어떻게 하는가, 그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시스템 진단 및 분석이고요. 글자가 혹시 좀 작아서 그럴지 모르는데 뒤에 잘 보이시죠? 혹시 안 보이시면 앞으로 오셔도 됩니다. 앞으로 오시면 조금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먼저 시스템 진단 및 분석이고요. 운영체제, 유닉스인지 리눅스인지 윈도우즈인지, 그 다음에 뭐 저장소 및 네트워크 등에 대한 진단 분석을 하는데, 이 부분은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스템 상황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고 상황 파악을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키마 객체, 응용 프로그램 소스 진단입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할때 얼마나 공수가 소요되는지 파악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위험 요소 및 영향도 평가하고 진단한 결과를 토대로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죠. 데이터 자체에 대한 스키마를 변환하고 데이터를 이관하는 작업 진행하게 됩니다.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응용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소스를 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SQL 구문을 변환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트 디버깅, 오픈 모니터링인데요. 실제로 이 기간보다 얘가 더 오래 걸립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자 테스트로부터 이제 실제 사용자까지의 전반적인 테스트가 진행되고요. 그다음 시스템 마이그레이션 오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SSMA 과연 무엇인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SSMA는 어떤 도구인가? 그러니까 SQL 서버 2, 난 SQL 서버 2, SQL 서버 어시스턴트. 저뭘 어시스턴트 하냐? 뭘 도와주냐? 마이그레이션을 도와주는 도구고요. 지금 지원하는 것은 오라클, 그다음에 Sybase, MySQL, Access를 SQL 서버로 변환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SSMA의 종류 및 특징입니다. SSMA는 아까 앞장에서 보신 것처럼
총 네 가지가 있고요. 현재 최종 버전은 5.2 버전입니다. 5.2 버전이 작년 1월 30일에 나온 거고요. 그 이후에 나온 버전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버전은 7.3부터, 그 다음에 사이베스는 11.9부터, MySQL은 4.1부터, 억세스는 9.7부터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5.2 버전에는 SQL 서버 2012부터 지원하는 시퀀스를 지원함으로써 오라클에 있는 시퀀스를 그대로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제는 나중에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SMA for Oracle 5.2에 대한 소개입니다. 혹시 써보신 분? 이거 혹시 써보신 분? 테스트라도. 어떻든가요? 한번 해보시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리는 제가 익혀놓고요. 오라클 11G에서 마이그레이션 했는데 뭐 큰 문제 없이 예,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SQL 서버 에디션은 2005부터 2012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CTP가 나오고 있는 헥타콘을 지원하는 SQL 서버 2014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특징 부분은 이따가 오라클 관련해서 마이그레이션 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밑에 글씨도 보이시나요? 뒤에서 혹시 요 글씨 보이십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로우 타입이나 그다음에 익스텐션 팩, 확장 팩 설치를 통해서 오라클 기능을 에뮬레이트 뭔가 이렇게 구현해서 만들어 주는 에뮬레이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SSMA for Oracle 다운로드 및 설치 그리고 실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쭉 읽어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오라클 마이그레이션 하시려면 오라클 클라이언트 설치하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SSMA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없어서 그럽니다. 오라클 클라이언트 설치를 하셔야 돼요. 오라클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 SQL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타겟 SQL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요. SSMA 익스펜션 팩을 설치하려면 SQL 서버 2005 이상이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확장 팩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익스텐션 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SSMA 비디오 잠깐 보고 가실게요. Help you migrate MySQL, Oracle, Sybase, and Access databases to SQL Server. You can migrate to either Microsoft SQL Server 2000. 지금 현재 나온 여기 있는 화면은 5.0 버전까지 나온 거라서요. 그래서 지금 네 개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게 되면 SQL 서버 2005, 2008, R2 그리고 2012까지 현재는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근데 비디오가 만들어진 시기가 옛날이기 때문에 지금 2012까지 지원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5 or 2008 R2. If you are migrating from Microsoft Access or MySQL and soon Sybase, you can also migrate to SQL Azure. 예, Azure 부분이라도 가능한데 Azure 부분은 오늘 다루지 않습니다. To SQL Server 2008 R2. 예, 오라클 11G까지 가능하고요. This video is organized modularly for easy navigation, with separate sections for various key functions of the tool. Let's start by completing the straightforward SSMA installation and registration process. 예,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As we go through the installation process, we are prompted to install the Oracle client software. SSMA also provides a link to the Oracle website where we can download the tool for free. After the installation, when we launch the application for the first time, we are prompted to register the tool to obtain a valid license key.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라클 SSMA를 설치하게 되면 라이센스를 묻습니다. 라이센스가 있냐라고 아까처럼 묻게 되는데 실제로 어떤 라이센스를 위해서 무슨 돈을 지불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Microsoft 사이트에서 등록을 하시면 라이센스 키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발급받은 키로 등록을 하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Tool is free. During the registration process, we can choose to be contacted by either Microsoft or a Microsoft partner. This is optional and will not impact the mandatory service communications we receive from Microsoft regarding the tool. The system provides us with a license file and will download it and save it in the same directory where the tool is installed. Now, if we go back to the SSMA screen and refresh the tool, it will read the license key information and give us full access to its functions. The SSMA tool installation for Oracle is actually a two-step process. What we just installed is a client-side tool. For complex migrations, we might also need to install the SSMA extension pack.
The SSMA extension pack adds a SysDB database to the specific instances of SQL Server. This database contains the tables and stored procedures required for server-side data migration and user-defined functions that emulate Oracle system functions. In the interest of time, this video will not demonstrate the complete process for installing the SSMA extension pack. Instead, let's first take a quick look at the SSMA tool and its user interface. As we can see, there are three distinct panes within the tool, as well as a menu and a toolbar at the top. The top two panes display details about the databases that we will convert from and to. On the left is an Explorer pane that contains information about the various database objects, such as tables and indexes. The pane on the right displays details about the selected objects. The bottom pane displays system messages and results for various actions taken. Finally, at the top of the window are the menu and the toolbar with additional buttons for some of the actions we will be taking as we perform the migration. This concludes the introduction section. We will next discuss how to get started with SSMA. Yes,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예, 다 아시겠죠, 이제? 이제 다 아시죠? 다, 설명 다 나왔잖아요, 그죠? 예, 다 아시겠죠? 예. 혹시 보신 분, 이거 뭔지. 예, 방금 그거 보고 이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예, 멘탈 붕괴가 오죠.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SSMA4 오라클을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 진행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스키마 개체 진단을 합니다. 스키마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스키마 개체를 변환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응용 프로그램 SQL SQL 구문을 변환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 변환한 것을 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테스트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다섯 가지 단계를 SSMA2를 통해서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여드릴 거고요. 데모 SSMA 프로젝트 생성 DB 접속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 데모하고 같이 합쳐서 보여드릴 거고요. 스키마 진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변환하고자 하는 대상 스키마를 명확하게 지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스키마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 오라클 스키마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한번 해볼까 하고 여러 개를 지정하고 스키마 변환을 딱 누르는 순간 한동안 시스템이 응답이 없습니다. 사이즈가 크고 오브젝트 개수가 많으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만 먼저 한번 해보고 전체적인 사이즈에 대해서 시간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SSMA 내부에 리포트가 있습니다. 리포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리포트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개체수 및 전체 변환에 따른 난이도를 계략적으로 판단해서 프로젝트 하시는데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스키마 진단 데모까지 보여드릴게요. SSMA를 설치하고 나서요.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고 물론 이거는 지금 오라클이 지금 VM 환경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름을 줍니다. 지금은 실제로는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위해서 일단 예제로 보여드리고 스키마 진단한 거를 이따가 다 그냥 아예 진단한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커넥트가 됩니다. 커넥트가 되면서 여기에 메타데이터 익스플로러에 메타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미 가져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친숙하시죠? 스캇 스키마. 제가 스키마를 뭘 쓸까 하다가 제일 나은 게 스캇이라서 스캇을 써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오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고요. 근데 뒤에서 글씨 보이시나요? 이게 조금 빔이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서 크리에이트 리포트 하시게 되면 실제로는 요거보다 조금 더 걸리는데 제가 리포트를 한번 생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요. 리포트를 보시면 전체 리포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스캇을 딱 누르는 순간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는 게 나오죠. 그럼 시퀀스는 이상 없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100% 컨버티드 돼 있다. 그 다음에 펑션 보시면
펑션은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죠. 그다음에 패키지도 어떤 건 안 되고 어떤 건 안 됩니다. 이런 걸 보실 수 있고요. 테이블은 예, 이상 없이 다 된다고 나오네요. 그다음에 사용자 정의 타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포트를 보시고 전체적인 그 공수 파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어떤 식으로 안 되는지도 지금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여주고요. 지금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을 표시하고 있고 에러가 나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전체적인 공수 파악하시는 데는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이제 스키마 변환 부분이고요. 스키마 개체를 변환하게 되면 거기 있는 뭐 프로시저라든가 각종 펑션들을 변환하게 되고요. 이때 중요한 게 데이터 타입입니다. 데이터 타입이 디폴트 데이터 타입이 굉장히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 데이터 타입이 안전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에러가 안 나게 만든다는 얘기죠. 에러가 안 나게 만들려면 작게 만들어야 될까요? 크게 만들어야 될까요? 크게 만들겠죠? 그죠? 예를 들면 여기는 데이터 랭스가 100인데 여기를 80으로 만들면 잘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다 하면 얘를 제일 크게 만들겠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패키지, 프로시저, 펑션, 시퀀스 등 개체에 대해서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SQL 서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오라클 이런 개체의 특성을 잘 모르면 변환할 때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타입 매핑 나오죠. B 파일은 어떻게 가고 바이너리는 어떻게 가고 빌랍이나 실랍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가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 세팅인데 잠시 후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과연 전체 최대의 그 사이즈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길이는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면 유니코드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죠. 만약에 그 SQL 서버를 설치할 때 한글만 쓴다, 영어 한글만 쓴다 그러면은 굳이 엠바차 유니코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케이스들도 감안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 에로비 타입이라고 하죠. 그 큰 타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매핑 참고사항이고요. 표를 보시면 B파일이나 로우 타입은 바 바이너리 맥스로 매핑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랍, 문자 타입이기 때문에 바 캐릭터 맥스로 매핑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것들도 거의 기본적으로 매핑이 되고 있고요. 인터벌 타입이라든가 아니면 유저 디파인 타입, 사용자 정의 타입의 경우엔 그때그때 맞춰서 변환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자 정의 타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동으로 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펑션이 과연 펑션으로 갈까요? 펑션이 꼭 펑션을 가진 않아요. 그 다음에 패키지. 오라클 패키지를 처음 본 SQL 서버 사용자분들은 굉장히 신세계를 맛보게 됩니다. 패키지 안에 펑션도 있고 타입도 있고 프로시저도 있죠. 그래서 종합 선물 세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제로 그 고객사 사이트 가서 오브젝트 개수를 파악을 합니다. 아, 저희는 패키지 5개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리고 이제 아 그럼 5개밖에 없으면 얼마 안 걸리겠구나 하고 패키지 열어보는 순간 펑션이 100개씩 있고요. 프로시저가 막 200개씩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아 이건 오래 걸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 패키지는 SQL 서버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에서 시스템 자체에서 애드인 하셨거나 아니면 자바를 이용해서 오라클 시스템 펑션을 만들거나 특히 암호화 쪽 펑션을 자바를 이용해서 애드인을 하시거든요. 그런 거는 변환이 안 되겠죠, 당연히. 이런 건 당연히 변환이 안 됩니다. 이건 다 만드셔야 돼요. 스키마 변환 부분 데모입니다. 먼저 테이블 부분이고요. 잘 만들어진다는 테이블 부분에 대해서 EMP 테이블 만들고요. 그 전에
제가 SQL 서버에 접속을 안 했네요. 자, 여기 메시지가 뜨게 되죠. SQL 서버 에이전트가 실행되고 있지 않다. 실행해야 된다라고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QL 서버 에이전트를 필요로 하고요. 실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서 에이전트를 실행하겠습니다. 에이전트 실행을 하시고 다시 SQL 서버로 접속을 딱 하는 순간 예, SQL 서버 접속은 뭐 굉장히 빠른 시간에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컨버팅 하는 속도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빠릅니다. 컨버트 스키마라는 버튼 있죠?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컨버트 스키마 하면 예, 가상으로 스캇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생기게 되고요. 여기에 테이블 중에 EMP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제가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 헤드셋을 달라고 그랬어요. 헤드셋을 왜냐하면 잔은 자꾸 돌아다니기 때문에 헤드셋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가 예식장이라 하울링이 심해서 못 쓴다고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EMP 넘버가 넘버 타입이죠. 넘버 타입이고 그 다음에 이네임 바차 2 EMP 넘버가 뉴메릭 타입으로 변경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네임은 바켈트 타입으로 해서 10자리 변경이 됐고요. 자, 근데 하이어 데이트 보시면 하이어 데이트가 이제 데이트 타입이에요. 데이트 타입인데 SQL 서버로 갈 때는 굉장히 크게 잡죠.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크게 잡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위에서 볼 수 있는 건 이것만 볼 수 있냐? 그렇지 않고요. 그 오라클에 있는 스크립트도 보실 수가 있어요. 만든 스크립트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도 보실 수 있어요. 예, 실제 데이터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보실 수 있고요. 리포트도 보실 수 있어요. 얘가 변환 가능한지 보실 수 있고요. 컬럼에 대해서 예, 보실 수 있죠. 타입 매핑이라고 딱 들어가 보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타입 매핑 할 때 여기 컬럼으로 할 거냐 아니면 변수로 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만약에 그 실제 데이터가 보면 데이트만 하이어 데이트라는 컬럼에 대해서 날짜만 가지고 있죠. 근데 데이트 타임 2라는 SQL 서버의 타입은 10분 초에 밀리세컨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너무 길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바꿔보도록 할게요. 데이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데이트 타임 2라고 돼 있죠. 얘를 바꿔줍니다.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주고 아래쪽에 있는 어플라이를 누르면 적용을 누르고 다시 컨버트 스키마 합니다. 덮어 쓰고요. 그러면 하이어 데이트가 바뀌었죠. 이렇게 요거만 잘 응용하시면 뭐 변수 쪽이 됐든 무엇이 됐든 매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 툴스에 보면 디폴트 프로젝트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타임 매핑해서 이 부분도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다 지정하실 수 있고 얘는 이제 그 파라미터 변수를 받을 때고요. 그다음에 컬럼 타입, 그다음에 로컬 변수 타입, 그다음에 리턴 밸류 타입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 대한 변화는 이렇게 하면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퀀스 부분 보시면 시퀀스 얘도 컨버트 스키마 해보면 예, 잘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게 2010이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2008에는 시퀀스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 많은 액션을 합니다. 예, 그래서 2012를 사용하시면 시퀀스를 쓸 수 있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시퀀스를 좀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시퀀스 기능을 구현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근데 2012부터 나와서 좀
저는 마음에 들어 합니다. 시퀀스는 이렇게 쉽게 변환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펑션 부분이요. 아까 그 떼녀라는 펑션인데 컨버트 스키마 하시면 변환이 되는 것처럼 나오지만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보이시나요? 확대해 드릴게요. 얘는 지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수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수동으로 하는 방법은 제가 시간이 남으면 하려고 해봤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레시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원본에 대한 진단을 했지만 만약에 한 달 정도 지났어요. 이걸로 그대로 보고서를 만들어도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오브젝트가 더 생성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Refresh from Database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게 되면 오브젝트를 다시 가져옵니다. 자, 여기서 그 이 가져오는 시간이 한 1, 2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냥 간편하게 문제 하나 낼게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SSM의 버전이 최종 버전이 몇 버전인가요? 손 들고 얘기하셔야 돼요. 조금 빠르셨어요. 예. 5.2버전 예, 선물 받아가세요. 예, 박수 좀 쳐주세요. 박수 좀. 예. 선물 받기 되게 쉽죠. 그죠? 예. 그래서 적게 오실수록 좋긴 한데 근데 그래도 많이 오시면 많이 들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나왔죠? 딱 이 선물 하나 주고 나면 딱 되는 시간이더라고요. 이게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로컬 메타데이터로 가는 부분이고요. 확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액션 부분 중에 녹색 화살표가 표시가 되죠. 그럼 레전드. 저는 레전드가 처음에 이제 그 전설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전설이 아니고 범례더라고요. 박수 좀 쳐주세요. 썰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부분에 대한 범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부분은 Object Change Locally, 로컬 부분이 변경이 된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얘를 변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새로 생긴 펑션이 있고요. 이 부분을 딱 누르게 되면 변경을 안 하겠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지금은 저희는 쭉 확인해서 변경을 할 거기 때문에 OK를 딱 누르면 예, 펑션이 새로 생겼죠. 아까는 프로시저가 없었지만 프로시저도 새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펑션이나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펑션을 잘 보시면 자, 이건 펑션인데요. 업데이트 EMP set 이렇게 나와 있어요. SQL 서버 될까요? SQL 서버가 업데이트가 펑션에서 업데이트가 되나요? 된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업데이트 된다. 테이블 업데이트 된다. 안 된다. 네. 예. 일단 모르는 걸로. 예. 손을 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틀렸다고 해서 제가 뭐 지켜보다가 나중에 이제 진단 나갔을 때 아, 저 사람 예전에 틀렸던 사람이지 이러진 않으니까요. 예. 컨버트 해보죠. 어떻게 나오나. 원래는 안 됩니다. 정답은 안 된다예요. 자, 근데 펑션이 생겼어요. 그죠? create 펑션 생겼는데 뭐 뭔가 길어졌죠. 뭔가 길어지고 execute를 합니다. 그리고 append update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나오고요. 얘를 execute하는 방식으로 바뀌죠. 자, 그리고 뭐가 또 하나 생겼습니까? procedure가 생겨요.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QL 서버에서는 테이블 업데이트, 딜리트, 인서트가 안 됩니다.
구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FN 업데이트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IMPL이라는 달러 IMPL이라는 프로시저를 만들어요. 프로시저를 만들어서 이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펑션에서는 에러 처리도 안 되거든요. 에러 처리 부분을 begin try하고 end try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프로시저 부분 잠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입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우 타입, 그다음에 칼럼 타입. 이거는 간단하거든요. 그냥 변수로 각 항목들을 받아서 인서트하는 겁니다. 얘를 컨버트 해보시면 자, 하나하나씩 만들어요. 하나씩 만들어서 인서트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데 디시멀 타입이죠? 디시멀 타입으로 나왔죠? 이거 어디서 한다고요? 어느 메뉴에서 할 수 있나요? 어느 항목에서? 힌트. 어느 메뉴에서 할 수 있나요? 아, 선물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 타입 매핑에서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디시멀 타입으로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 지정된 파라미터의 타입 매핑이 이 디시멀 타입으로 가져오게 돼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getEMP 부분이요. getEMP 부분은 얘는 로우 타입이에요. EMP 넘버를 받아서 테이블 형태로 쌓아주는 거죠. 오라클에서. 그러면 얘를 컨버트 해보면 자, 아웃풋으로 하나씩 만들어줘요. 이렇게 아웃풋을 하나씩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셀렉트를 합니다. 셀렉트를 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원래 있던 프로시저에 있는 타입들을 감안을 해서 변수 타입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패키지는 어떻게 할까요? 패키지는 컨버트 스키마 하면 꽤 많이 생겨요. 예, 여기 보이시죠? 꽤 많이 생깁니다. 원래 있던 펑션하고 안에 있던 프로시저를 분리를 해서 펑션과 프로시저를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내부 내용들을 이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스키마 변환 데모까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SQL 그 SQL 구문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테이트먼츠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스테이트먼츠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서 자유롭게 변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기능이고요. 여러분이 테스트할 때도 굉장히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잘 사용하시면 아까 같은 경우에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자유롭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됩니다. 당연히 데이터 타입 확인 필수고요. 그다음에 실제 소스에 대한 태그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라클에 있는 이런 그 명령어들을 제가 SQL 서버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메뉴 중에서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어요. 스테이트먼트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서 add 스테이트먼트 합니다. add 스테이트먼트 하면 이렇게 뭐가 하나 생겨요. 그러면 오라클에 있는 걸 명령어를 가져다가 붙입니다. 이렇게 붙인 다음에 컨버트 스키마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구문이 이제 얘는 이제 CT 원래 jQuery인데요. 커넥트 바이를 쓰는 jQuery인데 jQuery를 CT 구문으로 싹 바꿔줍니다. 스테이트먼트에 하나 또 생기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을 잘 쓰시면 되게 좋죠. 하나 더 해볼게요.
얘도 이제 커넥터 바이 구문이긴 한데요. 넣고 컨버트 스키마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싹 변환이 돼요. 이렇게 변환이 되죠. 한 이 정도만 해볼게요. 그래서 컨버트 스키마 하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거 이름을 지정하고 싶은데 이름을 지정하는 메뉴가 없어요. 이름 지정 메뉴가 없습니다. 애석하기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해줘야겠죠. 이름을 줘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태그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정도 생각하시면 SQL 구문은 쉽게 변환이 가능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데이터 이관 부분이고요. 데이터 이관할 때 원본 스키마의 테이블 사이즈에 따른 이관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있는 원본 데이터가 굉장히 커요. 뭐 1테라 정도 됩니다. 이거랑 뭐 몇 기가 안 되는 거랑 전략이 같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관 시 마찬가지로 데이터 타입 확인 필수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관 시에는 SQL 서버에 있는 기능인 SSIS를 이용하시면 나중에 이제 변환하실 때 좀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이관할 때 그 SSMA 5.0 버전부터는 이제 그제는 싱글 스레드로 돌다가 5.0 버전부터는 멀티 스레드로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적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이관 결과가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가 돼요. 예, 이 부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컨버팅한 부분이 EMP까지만 컨버팅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컨버트 스키마 해줍니다. 컨버트 스키마 하고요. 그러면 SQL 서버 부분에 테이블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실제로 그 SSMS에 들어가면 아직은 스카 스키마가 스카 데이터베이스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상태지만 이 부분에서 싱크로나이즈 위드 데이터베이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싱크로나이즈 위드 데이터베이스 메뉴를 딱 누르게 되면 이것도 없는데 만들겠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OK를 누르면 로딩 투 데이터베이스 뉴 테이블스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하고 테이블도 만들어줘요. 그러면 다시 가서 리프레시를 해보죠. 새로 고침해보면 없던 스캇이 생겼고요. 테이블도 생깁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스캇이 생기고 있고 테이블이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그럼 이 데이터들은 이관을 해보겠다. 그럼 마이그레이트 데이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마이그레이트 메뉴를 누르고 이거는 이제 접속을 다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죠. 스캇, DPT, EMP, 셀그레이트 그래서 100%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그럼 확인해보겠다. 그러면 EMP 테이블 가서요. 데이터를 딱 보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데이터가 나오죠. 실제로 그 EMP 테이블 가서 데이터를 보면 이것도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데이터까지 이관이 가능해요. 멀티스레드로. 결과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이그레이션 테스트예요. 자, 과정이 별거 아닌데 많죠.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이그레이션 테스트 부분인데 기본적인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테스트 여러 가지 몇 가지 테스트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테스트 결과는 예상일 뿐이라는 거죠. 예상. 실제로 저게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거는 예상이에요.
예, 실제 테스트는 사용자에 의해서 하셔야 되고요. 마이그레이션 테스트 메뉴입니다. 테스트 결과를 저장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결과뿐만 아니고 테스터 메뉴에서 DB에 대한 백업도 간단한 백업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로 모든 걸 밝혀낼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스트 메뉴 잠깐 보여드릴게요. 좀 지루하시죠 이제? 아니에요? 아, 네, 좋습니다. 테이블에 대해서 테스트만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테스터라는 메뉴가 있고요. 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름을 스캇1이라고 주고요. 그리고 스캇에 있는 난 테이블을 테스트하겠어. 모든 테이블을 테스트해볼래. 그리고 넥스트를 누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컴퓨터 세팅인데 굳이 뭐 하실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그래서 넥스트 누르고 피니시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죠. 아까 제가 CRR 기능, 그 이게 이제 단넷에 있는 기능을 SQL 서버로 올리는 건데요. 이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SQL 서버로 가서 CRR 기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피니시하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 하는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런 하게 되면 실행을 합니다.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접속부터 해서 데이터 비교까지 여기서 해줍니다. 런을 안 눌렀네요, 제가. 실제로 뭔가 테스트할 때 전체적으로 이런 툴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스캇 보너스 테이블 쭉 지나갔죠. 그래서 지금 끝난 상태고요. 리포트를 누르면 네, 잘 됐나 안 됐나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이게 모든 걸 뜻하는 그 뜻해주는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면 에러가 나요. 예,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변환해 준 거를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테스트를 미리 해보시고 변환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수동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셔가지고 변환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그레이션 테스트까지 진행하실 수 있고요. 마이그레이션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오라클에서 SQL 서버 마이그레이션 할 때 주의사항. 과연 SSML 통한 변환을 끝낼 것인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문장이 길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익스텐션 팩, 확장 팩이 나오면 굉장히 많은 게 붙죠. 과연 저것이 좋은 것인가? 요거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성능 향상 부분입니다. 저거는 말 그대로 마이그레이션이기 때문에 오라클에 있는 인덱스를 그대로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클러스 인덱스와 난 클러스 인덱스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 계속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전수 검사를 진행하시고 마이그레이션 완료 후에도 에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전체적인 진단부터 스키마 변환, 그 다음에 구문 변환, 테스트까지 다 진행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다 한 거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여러분은 예, 느낌 아니까 예, 제가 할게요, 할 수 있죠. 예, 하다가 안 되면 저희 부르시면 됩니다. 예, 참고 웹사이트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세션 끝나고 제가 옆자리로 갈 테니까요. 예, 저한테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마지막 시간까지 잘 들어주시고 마지막 시간 할 때도 집중해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한 번만 더 크게 쳐주세요.